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난지원금으로 돼지고기 먹방 3다분 방문했습니다. 매장이 깔끔하고요. 아기전용 의자도 있어서 부모님이 부담없이 식사가 가능할 듯합니다. 유판이 보기 좋게 나누어져 있죠. 저랑 친구는 숯불고기를 먹기 위해서 1인분씩 주문했습니다. 역시 제주 흑돼지 고깃집은 한라산 소주가 있어야죠. 한라산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가게에는 전용 와이파이가 있고 삼다돈에 특별한 고기 먹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먹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반찬들이 간이 적당하고 맛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소스가 총 5가지 나옵니다. 콩나물국은 시원해서 소주를 부르는 맛. 부드럽고 두꺼워서 식감이 좋았습니다. 겹살은 껍데기가 있어서 쫄깃한 식감이 있습니다. 돼지 젓갈 볶음밥 매콤합니다. 고깃밥 대신 이 볶음밥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세요.